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일은 잘 안 하고 돈만을 쫓는 그런 과학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세상에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자기가 뭐든지 충실히 해놓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무서움이 없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돈만 따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두려움만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모든 정력을 다 바쳐서 일을 했다. 그것이 국가에 얼마나 이바지 되는지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좋더라. 키스트가 날 인정해줘서, 아, 그래도 두 번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두 분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과학상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의 날이 3월 24일인가 25일인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논아먹기 형태야. 그렇죠. 우리나라 상이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들어온 서열순으로 쫙쫙 내려가죠. 써서 내서 가서 뭐, 무슨 장 받고 오고, 장 받고 오고. 난 그게 싫다, 이거. 그랬어요. 그래서 난안 탄다. 수상급으로 난안 했습니다. 탄다. 난안 타요, 진짜. 근데, 키스트에서 이제, 고가를 매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 사람이 돈을 외국에서 얼마 따왔다. 이 사람이 논문을 몇 개나 발표했다. 이 사람이 특허를 몇 개나 냈다. 아, 그게 다 그게 점수가 된다. 그래. 그게 점수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은 상을 줍니다. 그 돈도 주고. 그렇죠. 그럼 그거 한번 타면 끝이요. 난두 번을 탔다, 이거지. 두 번을 줬다. 그 내가 그랬다고. 부원장한테 가서. 우리 부에서 말이야, 나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도. 내가 두번 타면 안 되느냐. 아, 이제는 내가 욕심이 생긴 게 뭔가 하면, 나하고 같이 일하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칭찬을 해줘야 될거 그렇죠. 아니야, 격려를 해야지. 연구소가. 그거는 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원장한테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부에서 지금 성적을 다 보니까 별로 좋은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한번 타먹었는데 또 하겠다고는 안 된다고들 그러는데 말이야, 이거 되겠느냐 이거. 아니, 김 박사 써내. 그래가지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써냈어요. 써냈지만 우리 부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질투심이지. 그렇지. 사이. 열심히 일해서 성적이 좋으면 줘야지. 내가 생각하는 게 10분이라도 받으면 10분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이바지했으면 자신이 그만한 참. 대우를 줘야 되는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일을 할때 그러니까 자신감이네. 노벨상도 두번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큐리브이 받은 사람은 두번 탔다고. 아, 큐리도 도움 타는 거야? 예. 아무도 못탄 나라다니까. 우리는 한번딱 탔지만은 그 큐리브이 같은 사람은 두번 탔다고. 그 잘하면은 두 번이나 세 번도 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키스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그 잘하는 사람은 열 번이라도 줘야 돼. 근데 참, 이 삶의 전반을 거쳐서, 이제, 신앙이 쫙 그냥 이게 맥을 그래도 이루었습니다. 그 집안의 그 신앙 때문에 따위 길이 열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좀 어떻습니까?